네이버 공식 대행사의 사칭 전화 또는 광고 대행사 전화. 처음 전화는 사칭 전화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네이버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이버 공식 대행사인데 연락드립니다. 무료로 마케팅 해드립니다. 대신 성공 사례 넣고 싶습니다. 사기인 이유는 1. 대형 포털 사이트나 검색 엔진은 직접 고객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대형 포털 사이트는 전화 상담에서 매일 메신저 상담으로 전환한 지 오래입니다. 2. 무료 마케팅을 제공한다고 소개해놓고 결국 일정 금액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첫 번째, 1년 계약 유도 사기. 뜬금없이 전화와서 1년에 무엇을 해주겠다, 호불로 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100개 중에 99개가 사기입니다. 실력 있는 업체들은 장기 계약 유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효과를 보고 알아서 연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기 업체는 한 달 이후 연장을 받아낼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한 뒤 한 달 이후 효과가 없어서 환불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환불 가능하시고요. 150만원 결제 금액 중 웹사이트 하나 80만원, 이거 빼고 저기 빼서 남은 금액 10만원 환불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거의 광고 사기의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 수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고 계약서까지 쓰고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매출은 오르지 않고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합니다. 결제 금액은 50에서 200만원 선이지만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면 또다시 이거 빼고 저거 빼서 10만원 정도 환불된다고 할 겁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고소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100에서 200만원보다 고소 비용이 더 나오며 길면 1, 2년 동안 시간도 써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포기를 합니다. 이상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